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올드 위크한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마존 해외 상품 쉽게 구매하는 방법, 모바일 기준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할 경우 아마존이 가장 유명하지만 해외 사이트 접속 및 해외 결제로 인해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해외 상품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가 아마존 해외 직구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사이트는 아마존에 비해 편리하고 익숙한 직구 과정, 모바일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1번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더잘 맞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번가 쿠폰 및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패스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직매입 상품을 살수 있어 해외 아마존보다 싸고 빠르게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럼 11번가 아마존 해외 상품 검색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모바일 기준인데 11번가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화면에 제 휴대폰을 캡처한 화면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가 앱이 있는데요.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1번가 사이트가 뜹니다. 이쪽 왼쪽을 보시면은 아마존 베스트, 아마존 딜, 아마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상품들 보시면 아마존 베스트는 보시다시피 카테고리별로 인기 상품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존 딜은요, 타임딜, 핫딜 같이 할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전체가 다 나와 있는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상단에 이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 아마존이 앞에 뜹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탭에서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 아마존이 앞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저는 외장하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색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가 검색하고 보기는 11번가로 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외장하드 쇼핑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인기 있는 외장하드 살펴보기 이런 식으로 상세한 자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서 검색된 내용들을 쭉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연결돼서 11번가 아마존 해외 상품 선택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쭉 검색하다 보면 추천 상품이나 제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쭉 보시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 그럼 눌러서 들어가시는데요. 상세한 제품 정보나 뭐 리뷰 등이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쭉 보다 보면 옵션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PC냐 맥이냐 뭐 색상이 뭐냐 사이즈가 뭔지가 쭉 나와 있고 용량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보다 옵션 선택사항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소홀하게 넘어갔다가 결제하면은 엉뚱한 제품이 올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쿠폰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나에게 해당하는 쿠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맞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중복 쿠폰도 가능합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장바구니 담기나 바로 구매를 할수 있겠죠. 저는 바로 구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개인 통관 공유번호 관련된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배송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소가 맞는지 틀리면 변경을 하셔야겠죠. 쭉 내리다 보면은 하단에 개인 통관 고유 부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문문을 영문으로 입력을 하고 개인 통관 고유 부여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겠죠. 그 밑에 있는 신청하라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 신규 발급인데 전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비슷하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인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실명인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됐다고 나오고요. 문자가 날라오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되었다고 나오고 실제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나오는데요. 요 번호를 이 밑에 있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닫기를 하시면은 11번가 사이트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까 영문 이름이랑 붙여넣기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해서 이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SKPay 간편 결제가 있고요. 기타 결제가 있는데요. SKPay 간편 결제를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면은 최대 4%까지 적립이 되기 때문에 11번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게 좀 낫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드 번호랑 내용도 입력하게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사진을 찍으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기타 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페이콜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페이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쉽게 되겠지만 안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SKPay처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카드 확인할 수 있고요. 비용 확인하고 결제 누르게 되면은 간단하게 주문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 30일 날 주문이 들어가는데 1월 4일에서 5일쯤 도착할 예정이니까 5일, 6일 정도면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내역 중에 보면은 11번가 아마존 우주패스 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주패스 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3개월 동안 9,900원 이런 사이트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혜택이 아마존 무료 배송이 되고요. 5,000원짜리 쿠폰을 2개 줍니다. 11번가에서 3,000포인트를 주고요. 구글원 멤버십 100기가가 포함되고 18가지 옵션 중 1개 서비스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주패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이랑 쿠폰 2매 3,000포인트는 동일한데 추가 서비스를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가 아마존 해외 직구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200달러가 넘는 상품은 관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8,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무료 배송이 됩니다. 근데 우주패스는 뭐 그 이외에도 상관없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주패스 올은 월 9,900원, 우주패스 미니는 월 4,900원인데 보시다시피 3개월 동안 9,900원 이벤트가 돼 있고 지금 우주패스 미니는 첫 달 100원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계속 할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